벅찬 함성 소리와 함께 달리는 아이들.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풍경. 야, 하지 마. 짓궂은 친구들의 장난. 학교를 벗어난 사춘기 아이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날 은호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전북 군산 한 중학교 3학년 특할 시간. 볼링부에 속한 은호. 그날따라 유난히 높은 점수를 받는데. 야, 은호, 너 실력이 장난이 아닌데? 야, 내가 옛날에 은호가 아니야. 잘난 척 좀 그만해라 좀. 가자.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의 은호. 게다가 얼마 전 구입한 최신형 자전거를 타면서부터 기분도 좋고 왠지 자신감이 생겼다. 팬들의 응원을 한 몸에 받으며 한창 농구 경기에 열중하고 있는 은호. 키도 크고 농구도 잘해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목마르지? 정말 잘했어. 고마워. 잘 마실게. 남학생들 사이에선 의리 있고 배짱 좋은 아이로 통하는 은호. 그는 모두가 좋아하는 학급의 스타였다. 내가 누구게? 맞습니다. 맞고요. 계속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던 성적표가 나왔다. 영범순, 이번에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 자, 열심히 해. 오, 은호 이번엔 신경 좀 썼는데. 이번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 은호가 열심히 공부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엄마. 응? 나 자전거 사주면 안 돼? 응? 갑자기 웬 자전거야? 아, 나만 없단 말이야. 학교 갈 대로 타면 좋잖아. 어? 너 이번에 점수 오르면 그때 사줄게. 정말이지? 약속했어? 그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적표를 내미는 은호. 어머, 우리 아들 점수 많이 올랐네. 그럼 자전거 사주는 거지? 그렇게 새 자전거를 갖게 된 은호. 들뜬 기분으로 신나게 거리를 달리는데, 그 시각 군산의 한 제지 회사에서는 200kg이 넘는 종이 원료인 펄프 더미를 씌우느라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네. 아, 알았어요. 지금 출발한다니까요. 아, 예.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 급한 주문이다. 배달량이 많아서 마음이 초조했던 김씨. 출발부터 마음이 급했다. 한편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아이들. 야, 학원 늦겠다. 빨리 가자. 김씨의 트럭엔 200kg이 넘는 종이 더미들이 가득했다. 그 시각 은호와 친구들은 시내 학원가를 향해서 달리고 있었다. 그날따라 차들이 많았다. 그런 도로 사정으로 김씨는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바꿔서 죄송합니다.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 트럭은 점점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는데, 그곳은 평소 차들이 많이 다니는 번잡한 곳이었다. 그치, 나였어? 비 오늘 엄청 맞았다니. 그 시각 김 씨의 트럭도 교차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급한 마음에 시계를 보던 김 씨. 순간 신호등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다.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은호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김씨가 은호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순식간에 김씨의 트럭은 은호와 자전거를 덮쳐버렸다.
다음 트럭은 주변 신호등에 부딪힌 후 간신히 멈춰섰다. 순간 그 충격으로 트럭에 실려있던 종이 더미가 무게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차 밑을 통과한 은호가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종이 더미가 은호를 덮쳤다. 종이 더미에 가려서 은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200kg이 넘는 종이 더미들에 깔린 은호. 은호는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은호가요, 이쯤 갔을 텐데요. 저쪽에서 트럭이 꽤 빠른 속도로 돌진해 오면서요. 은호랑 부딪혔는데 은호가 이제 부딪히자마자 트럭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요. 제가 이쪽에서도 안 보이니까 반대편으로 가서 은호를 찾아봤는데 은호가 그때도 짐 속에 깔려 있어서 잘 안 보이는 상태였어. 여기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은호를 빼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분도 여기 사고 났어요. 여기 현대인원 앞에 차에서 짐이 떨어졌는데. 예. 사람이 깔렸거든요. 차에서 짐이 떨어졌는데 사람 떨어졌다고요? 짐 내용이 뭐예요? 짐에. 아, 거의 다 보여요. 그냥 오면 뭐로 싸 있어요. 곧이어 구조대가 출동했다. 의식을 잃어가고 있던 은호. 종이에 깔린 다리 쪽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망가져버린 은호의 새 자전거.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은호가 무거운 종이 더미를 견뎌낼 수 있을까. 점점 더 통증을 호소하는 은호. 사고 발생 5분 뒤 구조대 도착. 잠깐만요. 저기 의식은 없네요. 없어요. 의식은. 크레인으로 오기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니까 수작업으로 하자고. 설탕에 갔다 구멍당 빨리 잘라. 지나가던 시민들도 은호의 구조를 도왔다. 열 번쯤 종이 더미를 날랐을 때 피투성이가 된 은호가 보였다. 먼저 지혈을 하고 부목을 댔다. 현장에서 은호는 뼈에 큰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두 다리에 부목을 대서 뼈의 2차 손상을 막는 게 급선무였다. 또한 다른 곳의 부상도 우려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했다. 사고 10분 만에 은호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은호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상황이 종료된 사고 현장. 그곳엔 사고 트럭과 종이 더미 그리고 찌그러진 은호의 자전거만 남아있었다. 이곳이 사고 당시 학생이 쓰러져 있던 자리이고요. 학생은 사고 당시 종이 더미에 깔려 몸을 웅크린 상태로 있었습니다. 차량은 인도를 덮쳐 신호등을 들이받고 하루등에 부딪혀 차량이 정지한 후 하루등이 쓰러져 간판이 이 상태로 되었습니다.